합리적인 임채영 과장님 여기 안 놓으신다면은 저희들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미래 전략 과장은 하지 마라! 그래야 되겠습니까? 진정한 성공을 위하여! 그리고 군수님이 이때 아예 하루가 그린되고 이틀이 그린되고 사흘이 그린되니까 한 번도 빠져나가지 말고 거기서 여섯 명이 대가리 맞대고 누가 정당한가를 토론을 하자. 그럼 끝장 내고 실제로 그 직원들 중에 자기 자식을 합천 사람으로 만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. 나의 밝은 고향은 꽃피는 밭이죠. 밝은 고향은 꽃피는 산골. 똑바로 뭔데 가 내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내가 30분부터 지금까지 5분만 하고 얼마나 이게 나만 사람들 할 줄 알고 이게 군수라는 사람이 할 줄이 이게 사람이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늘 비린지를 제가 제공한 것 같아서 저도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. 그러나 저도 합중군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체를 가져오려 하는 것인데 주민들께서 합당한 이유로 반대를 하시면은 우리도 발전사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도 알아봐야 됩니다. 우리가 발전하는 데 대해서 다 지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오늘 오후 2시에 발전사 책임자들 다 왔습니다. 그러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여기 반대하시는 대표자와도 대화를 했을 겁니다. 아직까지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주민들이 싫다면 저는 못합니다. 옳소! 옳소! 저는 합천 군수입니다. 저는 대창 사람, 어정 사람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. 맞습니다! 대신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안 됩니다. 무조건 안 합니다, 우리는. 그래서, 알아는 봐야 됩니다. 예. 알아는 봐야 됩니다. 알아봐, 보이소. 진실을 가지고 서로 진실이 뭔가요, 그게? 진실이 뭔데요? 아예, 가만히 있어. 그럼, 진실을 가지고 할까요? 진실을 가지고, 국민들도 판단하실 줄 알겠습니까? 맞다, 안 맞다. 저희는 판단했습니다. 안 맞다, 그러면은, 반대하십시오. 예, 판단했습니다. 국민들이 전체 반대하시면은, 저도 안 하겠습니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얼마나 걱정이 되시면은 이 땅비 세일에 오셨는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사업이 빨리 결정짓기는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. 그러나 빨리 결정지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반추위 대표자들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. 맨날 이래저래. 들어보십시오. 반추위 세 사람, 나무 발전 세 사람, 여섯 명 모여서 군수 입회하에 토론해가지고 결정 짓겠습니다. 이번 달에 결정 짓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. 여러분들, 제가 잘 압니다. 그걸 감안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. 이번 달에 결정 짓겠습니다. 결정을 안 한다고 지어야 되지.